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공급난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주춤거리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는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한 요인들이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기업들의 3분기 건조한 실적이 투자 심리에 불씨를 당겼는데요. 여기에 9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안정적으로 발표가 됐고 또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나스닥은 5개월 만에 그리고 S&P 500 지수는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이틀간 반등 흐름 이어갔던 국내 증시 오늘도 양지수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오늘 다시 30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3020포인트까지 터치했다가 현재는 0.7% 오른 3009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오면서 기관과의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개인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보합권까지 밀렸다가 다시 살짝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0.34% 오른 98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이틀간 매수했던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개인이 오늘 코스닥 지수는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3000선 회복과 함께 오늘 삼성전자도 7만원선 회복을 했습니다. 간밤 TSMC 호실적과 함께 미국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SK하이닉스도 2% 이상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TSMC의 설비 투자 확대 소식에 국내 관련 수요주들로도 훈풍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유가가 상승하면서 대체 에너지인 원전 수요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관련주들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양지수가 금요일장 상승세로 마감을 지을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 시점이나 매수가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또 외국인도 코스피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도 양호했습니다. 네. 양호했지만 사실 어제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워낙에 양호했죠. 일단 미국 시장 잠깐 뭐 말씀을 조금만 드리자면은 이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예상 상이하는 실적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금융주들도 전부 다 예상을 상이하는 실적들 내주고 있는 측면들 거기다가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반등해주는 흐름들 때문에 어제 네.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리는 차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 차트를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과 우리 시장 상호 이제 비교 차트를 보내드리면서 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지금 다른 시장보다 안 좋았다면은 우리 시장 내부에서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급상승을 할 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승할 때 물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낙폭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혹은 미국 이제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 측면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수요자를 중심으로 전세자금이라든지 또 집단 자금 대출 특히 이제 새로 신축한 건물들 같은 경우에 대출을 끼고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집단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량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라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하는 이제 규제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기가 맞는 시기인가라는 부담감이 있고 둘째는 뭐냐면은 이게 최근에 이 국내 규제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고 반대매매를 당한 분들이 분명히 이 시장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정부 규제에 의해서 반대매매를 당하고 털리고 나서 반등을 해주면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갈 거면은 모르겠지만은 애초부터 정책이 좀 섬세하지 못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측면들이 시장에 조금 부담을 주고 있다. 불확실성 자체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간 어제 강한 상승은 미국 시장의 실적 양호한 측면들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 규제가 좀 풀렸다. 특히 이제 금융 규제나 대출 규제가 강하게 시장을 옥죄어 온다라는 말씀을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드리고 있는데 반대로 사건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자꾸 미국 시장에만 근거를 찾고 중국 시장 뭐 헝다 이슈 이런 것들만 자꾸 우리가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슈를 사실 얘기하는 부분들이 잘 안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 일단은 투심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이제 대출 규제가 쪼여오면은 실수요자들이 주식 시장에 있었던 자금들을 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조금 이제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한숨 돌렸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이제 급등한 부분들이 있고 기술적으로 현 구간에서 물론 V자 반등을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그렇지 않고 쌍바닥을 찍고 갈 수 있는 경우에 수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어제 급등을 했던 측면도 있고 아직도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 있는 측면들 생각한다면은 쌍바닥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종목 가지고 있고 실적 괜찮은 종목도 가지고 계신다면은 쌍바닥을 찍으면 확실히 바닥을 확인해주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포트폴리오 변경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반대로 이번에 급락 때 신용 비중 때문에 또는 공포 심리 때문에 정리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자리가 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놓치신 분들도 한 번 정도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그 오늘 이제 나온 이야기 중에서 뭐 식당도 그렇고 이제 그 문화생활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데 또 이제 정부에서 쿠폰을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조금 경기 활성화 대책을 이제 세운다는 것들은 긍정적인데 이게 계속 이제 1차 팬데믹 때부터 이어왔던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팬데믹이 있으면은 다 잠급니다. 잠그다가 조금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면 갑자기 급하게 열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늘면 다시 또 급하게 잠가요. 이 사이에서 갈짓자 정책에서 피해를 보는 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방향성이 확실하고 롱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게 나중에 또 코로나 급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경기에 부담을 줄까봐 좀 우려가 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같은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짓눌렀던 이런 요인들은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또 국내 증시만의 악재였던 정부의 규제, 이 부분에서도 조금 해소가 되는 부분 시장에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일단 이번 주 국내 증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졌습니다. 하지만 쌍바닥이 나올 가능성, 다시 한번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요.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수의 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현대해상인데요. 현대해상 이제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데 역시 실적 모멘텀으로 최근에 좀 강했고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9월 9일 날 추천되었고 사실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견조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방어적 성격이 있는 종목들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수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수익권에 있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25,300원입니다. 9월 9일에 말씀드렸고 요 정도 가격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렸던 타점도 요 정도 9월 9일간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장이 조금 밀리니까 살짝 밀렸다가 올라가긴 했지만 오히려 제가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도 말씀드렸었던 얘기인데 한번 밀렸다가 올라가야지 더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갈 때도 문을 열라 그럴 때도 이렇게 막 밀다가 안 열리면은 뒤로 와서 막 뒤로 갔다가 뛰어와서 열면 또 열립니다. 무게를 실어가지고 밀리면 또 미는 것처럼 한번 밀렸다가 올라갈 때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번 살짝 밀렸다가 올라간 게 오히려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21선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11선에서 지지주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도 양봉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 9월 9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오늘 지지가 나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해주다가 만약에 11선을 강하게 이탈할 때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거 같은 경우도 전량 매도를 하실 종목은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 측면에서 11선 이탈 때 1차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더 가져갈 때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해상 최근에 5일선 타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더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11선을 이탈했을 때 그때 비중 축소하고 분할 매매해보시라는 전략 함께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봤고요. 종목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면서 도움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오후에 있을 온라인 강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쳐다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쌍바닥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은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국내 규제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관을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이제 큰 이제 흐름이 있는데 왜 이제 국내 주식을 너무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냐? 국내 시장 규제 이슈를 너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 시장 글로벌한 이야기들을 하면은 스케일도 커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슈들 당연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훨씬 더 약하다면은 우리 시장 내부의 이유들도 찾아야 되거든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그런 내부 이야기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면 해외 리스크든 해외 이슈든 국내 이슈든 우리가 가릴 거 없이 편식 없이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 편식 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방송에서 드리기 힘든 개별 종목의 세력의 뒷이야기들 오늘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특히 좀 중요한 시장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조금 중심으로 오늘은 강의를 이어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또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좀 교체해봐도 되는 종목인지 이런 종목 상담들도 디테일하게 해드리니까 오늘 오후 4시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도움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보고 찾아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에 와 계시면 저희가 오늘도 오후 4시에 링크 올려드릴 겁니다.
꼭 이제 강연회뿐만 아니라 실시간 뉴스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종목 상담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통해서 함께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집중한 전략과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 설명들 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오후 4시 온라인 강연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위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내를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네 번째,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게시판에 매일매일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0월 15일자 골수의 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이야기들, 사연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재미있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2번 종목입니다. 한으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힌트를 들어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퀴즈를 낼 때 나오는 종목들은 아주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왔는 게 아니고 저와 김상현 전문가, 기타 전문가들의 쓰는 검색을 할 때 저희가 쓰는 검색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모아서 집행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1순위 종목들을 저희가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1순위 종목들을 가져오는데 이 종목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대단히 양호했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에서 나왔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도 오늘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재밌는 이야기들 또 종목 정답을 맞춰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차를 타고 이동하고 이제 시가를 보고 바로 이제 이동을 네. 하는데. 목표를 했던 목표가에 지금 2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몇 표가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같은 오늘 같은 날 또 여러분들이 퀴즈도 풀어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문자가 정말 정답만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힘들면 또 우리 또 하소연하는 것도 괜찮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보면은 장을 분석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측면 저희도 도움을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상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써주셔서 어제도 써주시고 그저께도 써주신 분들은 오늘 장 전에 미리 이 종목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지금 15%째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종목.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중요한 날이다. 그래야지 또 월요일 그 다음 주 내내 또 좋은 종목들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힌트부터 드리면은 원전 네. 관련주입니다. 어제도 좋았는데 어제까지는 사실 이 종목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인 종목이 아니었어요. 오늘 장전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다음에 지금 급하게 움직이고 있고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원전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말이 더 간다와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좋은 흐름을 보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오전에 장 전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격 전략들 보시고 롱텀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방법인데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는 말이지만 이제 가고 있는 말에 올라타려고 하면 항상 말씀드리죠. 가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기술이 없으시면은 올라타다가 허리가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겠다기보다는 오늘 정답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맞춰서 선정돼서 다음 주 내내 좋은 종목을 받아보겠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한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너무 쉬운 종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15%씩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많지 않으니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재치있는 정답 그리고 이야기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한으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일단 원전 관련 주고 오늘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아실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으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 맞춰주시고요. 오늘은 너무 급등을 해서 좀 매수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이나 또 요즘 하고 싶은 이야기들 적어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요. 저희 다섯 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이야기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를 확인해 봤고요. 2차 힌트 때는 제가 이름 힌트 준비를 했으니까 잠시 후에 또 함께해 주시고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43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솔루엠 매수가 28,900원의 비중 10%, 매도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솔루엠은 올해 2월 달에 새롭게 상장된 종목인데 상장한 다음에는 주가가 좀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9,8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은 지금 수익이 나셨는데 목표 주가를 좀 얼마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추세가 중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가랑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이 10,000원 종목을 샀어요. 장이 안 좋았습니다. 이 종목이 8,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팔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버팁니다. 어디서 물을 막 끌어오셔가지고 버티고 신용 잔고 털릴 때까지 버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9,000원이 돼요. 9,000원이 됐다가 한 8,800원쯤 떨어져. 왜냐면은 올라갈 때도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빠지기도 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흔들림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리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들이고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이면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추세적으로 장기 추세를 봤을 때도 지금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한 석 달 정도 흐름만 봐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쌍바닥을 찍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그냥 가지고 묻어놓으셔도 큰 상관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가를 정한다고 하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포지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그어놓은 트렌드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쭉 끌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종목이 이제 일단은 시장에 들어왔을 때 시가가 한 34,000원 되거든요. 34,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놓고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최근 시장이 약할 때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 34,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9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매수가 2,500원에 비중 15%,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콘텐츠주인데 오늘 좀 넷플릭스 콘텐츠가 공개됐죠. 이게 오징어 게임의 후발 주자로 좀 주목이 되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3,185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수익 중이십니다. 이분은 단기로 어떻게 관점 보는 게 좋을까요? 단기 매매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는 단기 매매가 어느 정도 단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 종목은 사실 단기 매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업할 때도 단기 매매 단타도 치기도 하고 뭐 한 스윙 포지션을 가져가기도 하고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이 단타를 칠 때는 눈보다, 머리보다 손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상 이제 내가 살 때 이제 기준을 좀 정하시고 사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매수가 워낙 좋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이거 롱텀으로 끌고 갈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단기 매매로 생각하시는 건 일단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훼손돼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뭐 2018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롱텀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일단 한번 장대 음봉 나왔다가 다시 한번 21선 회복해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은 다음 주쯤에는 한 번 더 3,000원대 중반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때문에 1차 목표가 3,500원 정도 잡으시고 그 구간에서 일단은 절반은 던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21선 이 구간을 회복해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000원 자리는 다시 훼손되면 안 된다는 측면의 손절가 어떻게 보면 익절가죠.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요. 단기 익절가 짧게는 3,000원 그리고 여기서 지켜준다면은 3,500원까지 다음 주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지지가 되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1차 목표가 3,5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렸고요. 익절가로는 3,000원 가격 전략 제시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36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매수가 2만 426원에 비중 31%.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선 이상에서는 올해 좀 상반기까지는 좀 움직임을 보이다가 8월 달부터 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15,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14,000원까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많이 내려왔어요.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종목은 시장 대비해서 내려왔다기보다는 사실 종목 자체가 조금 흐름이 안 좋은 추세거든요. 사실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에 특히 이제 좋았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가 좀 업종 섹터 자체가 추세가 좀 안 좋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올해 내내 좀 흐름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면은 시장 대비 좀 양호하지 못한 흐름이다. 오늘 오히려 자리를 줄 때 좀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솔루엔 말씀드렸는데 솔루엔 같은 경우에 추세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은 저가가 계속 고점으로 갱신을 해가야 돼요. 보면은. 추세 트렌드가 제가 아까 말씀 선을 그었을 때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우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LG가 아니라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고 계속 이제 저가를 저점을 이제 갱신하면서 오히려 이제 하락폭 자체가 각도가 지금 점점 더 세지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중기 각도보다 단기 각도가 각도가 더 이제 하락 각도가 세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오늘 이제 조금 반등 주고 현재 반등 주는 자리에서도 21선 인근에 저항을 받는 위골을 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종가까지도 이 21선을 강하게 뚫어내지 못하면 저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차라리 현재 구간에서 아까 오늘 반등을 좀 해주고 어제도 강한 반등을 해줬지만은 안 올라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이럴 때 오늘 반등 좀 줬을 때 최소한 비중 수술을 좀 하고 다른 이제 내려온 종목들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떤가요? 시장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종목은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잡혀버린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시장 흐름과 별개로 또 주가 자체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2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 매수가 17,465원에 비중 15%.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에이스테크 통신 장비주입니다. 통신 장비주라서 주가 흐름 역시 부진하긴 한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또 3분기 실적 흑자 전환 기대감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제 KMW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건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섹터 자체가 좋지 않은 섹터기 때문에 네. 5 섹터들이 워낙 안 좋고 이 종목 자체도 사실 3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에 워낙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기저 효과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양호해 보이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작년에 적자가 원래 이제 재작년하고 그 전에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영업이 흑자 나왔었는데 작년에 적자 폭이 워낙에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도 지금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훼손한 것까지는 시장 영향 때문에 훼손했다라 손치더라도 장기 이평대를 훼손할 때 시장 영향 때문에 훼손했다는 손 치더라도 지금처럼 시장이 반등을 해줄 때 힘 있는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도 오히려 시장 대비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은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반등을 해주면은 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장기 이평 때 구간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17,000원에서 16,000원대 후반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가격대가 본절하고 별 차이가 안 나시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손실이 뭐 엄청 큰 건 아니니까 교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이 종목이 17,000원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장은 그만큼 반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도 섹터들이면 훨씬 더 빠르게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7,000원 목표까지 놓고 보유하시는 것도 방법이요.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다 덜기 좀 힘드시다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정찰병 정도로 한 5% 10%만 남겨놓고 비중 축소를 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주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가는 업종들만 더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종목 교체 또는 목표가 17,000원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한으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한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원전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종목이랑 헷갈리시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름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 힌트 보여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사진은 또 최근에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있었잖아요. 좀 기념을 하면서 그때 대표적인 명절 음식 한 글자 있죠? 넣어주시고 두 번째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축구 선수인데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이름은 성룡님. 성룡님이고 네. 이제 성이 중요한 거니까 성 딱 넣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맥주죠. 이 음료 전체를 총칭하는 말. 알코올 이거를 딱 넣어주시면 한 땡땡땡 완성이 된다.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글자씩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총 맞출 수 있는 종목이고 내가 더 힌트를 잘 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주시면은 오늘 문자 이제 저희가 끝나면 상당 상이 이제 소개시켜 드릴 때 여러분들 도전장을 김도원 앵커가 받아주시는 걸로 정말로 나보다 괜찮다 하면은 제가 정직하게 이거는 저보다 낫습니다 선배님 하고 하겠습니다. 네, 쥐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한이라는 글자는 드렸으니까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어제도 그저께 말씀드렸던 일렉트릭이라는 종목 저희가 그쵸? 이제 지난주에 이틀 전에 현대 일렉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걸 그 영어를 한글로 바꿔주시면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나오고 마지막 한 글자는 우리가 이제 이제 그 코로나 이번에 정책 나온 걸 보면은 접종자들까지 포함해서만 8명까지도 집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마시러 가시겠죠. 우리의 또 이제 또 어떤 민족입니까? 음주간문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제 어디 나다니지 않았거든요. 이제 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이제 어디 가가지고 뭐 걸려오면은 그쵸. 이제 또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더니. 집에 이제 마시던 소주가 남으면 이제 냉장고에 넣었잖아요. 옛날에는 넣어놓고 다시 마시면은 김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맹맹합니까? 밖에 나가서 마시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놔뒀다가 나왔다가 한 며칠 있다가 마시면은 김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싱거웠는데 요즘은 간이 딱 맞습니다. 딱 좋아요. 한 이틀 마실... 정도 김이 빠져야지 간이 맞더라고요. 옛날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소주가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어요. 원래 소주는 단맛이거든요. 제가 아는 소주는 단맛인데. 그래요? 예. 근데 확실히 안 돌아다니니까 이제 주량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글자는 소주, 맥주, 양주 통칭하는 리큐어에 이제 통칭하는 한 글자를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과 금요일입니다. 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뭘 하고 싶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가벼운 소망들을 써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종목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사시기보다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도 받을 수 있는 기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큐어를 또 집에서 많이 마시다 보니까 저는 와인잔을 집에다 구비를 해놨습니다. 와인도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와인도 먹긴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은 이렇게 와인이 이렇게 좀 달달하잖아요. 먹으면 이제 원래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요런 잔에다가 한 잔씩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다 보니까 막 한 명씩 먹고 두 명씩 먹고 이래가지고 단가가 안 맞더라고.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고 뭐 잘못하면 이제 뭐 집안 이제 기둥불이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소주를 먹는데
요즘은 그냥 뭐 간이 네. 슬퍼요. 이제 좀 간이 좋아져서 쓴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분명히 달았는데 네. 그런 이야기들도 떠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글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를 적어주셔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한으로 시작하는 원정 관련주 네 글자다라는 힌트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모두 확인을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54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동방 매수가 5,720원에 비중 10%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르네요.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좀 횡보를 하고 하락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물류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잠잠했더니 오늘 많이 오르네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물류 관련주들이 좀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오늘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동방에 일단 뭐 특별하게 이슈가 된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 것도 맞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 세팅되어 있는 그 차트 말고 장기 이평선 항상 꼭 설정을 해놓으시라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 종목도 481선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만들어준 다음에 지지가 나오고 바닥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비중 10%시니까 또 오늘 또 이제 소위 말해서 거래량이 터진 첫 양봉입니다.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니까 만약에 비중이 좀 많으셨으면은 자리 줄 때 조금 비중 줄여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매수가도 사실 이제 높으신 편이고 또 비중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한번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매수가 있는까지도 올 수 있는 구간이 나와 있거든요. 하루만 더 가면 사실은 하루만 더 급등해주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좀 나오는 거 확인하고 제 생각에는 그 윗꼬리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보유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거래량 보시고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리지 않으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4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크윙 매수가 22,500원에 비중 50%. 하반기 실적 축소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중인데 목표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테크윙이 최근에 18,2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역시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한 2만 원 선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분도 비중도 크신데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이제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에 좀 요즘 힘들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힘들었기 때문에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테크윙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조금 이제 데미지를 입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수가가 22,500원이면은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 열려 있는 구간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줄 때 한번 깼던 이런 장기 이평 때는 빠르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까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그래도 한번 깨졌던 그 자리를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정리하시기보다는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시장이 급락했을 때 급하게 빨았던 종목인데 그래도 실적도 양호하고 괜찮은 메인 섹터인 종목들이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빠진 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폭도 사실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열려있고 있는 종목이니까 매수가가 딱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있는 종목이어서 매수가 도달하면 일단 반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이제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왔을 때 절반 정도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75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67,110원에 비중 10%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7월달쯤에 이제 백신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어서 그 당시에 93,70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로는 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역시 많이 하락을 해서 55,3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6만 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를 다시 매수가까지 반등이 가능할까요? 그 당시에 이제 mRNA 관련된 이슈로 좀 이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려고 주식시장에 다 들어온 거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고 물 타고 그 다음에 수익 봤으면 좋겠다. 또 본전을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정말 이제 뭐 좋은 종목들 뭐 이제 월급 나올 때마다 사면서 모아 가겠다. 이런 전략에서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많이 나오면 되지.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차라리 수익이 더 잘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를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단기 급등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한 구간입니다. 사태 보여주시면은. 이 종목도 이제 어쨌든 간 일반 이제 그 물론 지금 치료제 이슈, 백신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건 좀 요원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상태고 치료제도 지금 머크사에서 긴급 승인, 사육 승인까지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가져가시기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약 바이오는 기술적 분석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구간 중요한 지지 라인 481선 지지해주고 전저점 인근에서 지지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한 7만 원대까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수익을 이번에는 만약에 탈출하더라도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내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후 4시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살짝 끼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에서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7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한미사이언스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굿세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한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한전 기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오늘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제가 이 종목을 매수가 항상 저희가 매일 똑같이 합니다. 시가로 가져옵니다. 오늘 사실 매수가가 52,300원이 저희가 추천 매수가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늘 0.77% 떠 있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종가 기준으로 사실 별로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보조지표상에 매수 타점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장 전에 이제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들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15%고 14% 정도 되네요. 오늘 목표가 원래 6만 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만 원 정도면 전 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6만 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드렸었는데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해보시고 나머지는 지금 뭐 거래량이 실린 상태에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돌파도 가능하거든요. 일부 챙겨놓으시고 나머지는 돌파 여부 확인해보자 라는 말씀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한전기술이었습니다. 오늘 시초가로 이제 매수가를 잡아오셨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부근 현재 구간에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문자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8055번님께서 힌트의 여왕 도어앵커님 라면서 또 요즘에는 제가 힌트를 잘 낸다고 또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분께서는 도전을 하셨는데 그 영화 싸움의 기술 이 포스터를 보내주시면서 이게 힌트 가능할까요? 라는 문자입니다. 전문가님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저거를 하고,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네. 한국 전력이라고 드리고 예를 들면은, 아까 뭐 이제 부침개를 드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걸 드리고, 네. 뒤에 있는 두 글자를 써주시는 것도, 그래서 이제 뭐, 네. 싸움의 기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겼어요. 이분이 이겼어요. 승패를 가려주세요. 이제 법보다 네. 주먹이 가깝기 때문에 도원 앵커님이 이겼다고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이겼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한전 기술로 자행신을 지어주신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자,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5280님 기술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한눈 팔다 못 쳤습니다. 전 저점이 올까요? 기술이 필요할까요? 술 한잔 해야겠네요. 화이팅입니다. 놓친 이 씁쓸한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아마 이제 네. 저희가 장 전에 약간 이제 드리는 종목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이제 3,0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고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종목을 드리면 다섯 개 정도로 압축을 해서 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그중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시는 분도 계시고 고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 그거를 눈에 봤는데도 놓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네. 좀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방송 봐주시면서 오늘만 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주식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네. 또 항상 말씀드리죠. 좋으면 좋아서 한 잔, 안 좋으면 안 좋아서 한 잔 하면서 네. 또 금요일이니까 네. 또 이제 하루 또 이번 주를 한번 복귀도 해보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매매하시고 복귀하셔야 됩니다. 복귀하셔야지 내가 잘된 매매는 이어갈 수 있고 잘못된 매매는 피할 수 있으니까 매수 타점이나 이런 거 내가 왜 이 종목을 선택을 안 했을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고스피 종목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행시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00번님께서 한전기술 보내주셨고 한잔기울이게 전이나 한 접시 기가 막히게 만난 술과 함께 크! 이 전이랑 이제 술과 함께 요즘에는 이렇게 전수라고 하나요? 가능할까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좋아합니다. 전이랑 소주를 네. 좋아하고 네네. 확실히 이제 어렸을 때랑 다른 점이 어렸을 때는 이제 치킨에 맥주를 안 마시고 소주를 마시는 사람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이제 뭐 삼겹살 먹을 때 맥주 먹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그냥 소주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맥주 먹을 때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다 소주도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살쪄서 못 먹습니다. 전 못 드세요? 예, 저 뭐 좋아하는데 네. 좀 그 또 눈이 슬퍼지셨어요. 네, 예, 그냥 이제 그 못 먹는 게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예. 건강 챙기시고 그럼요. 네, 또 담백한 안주와 함께 또 술 한 잔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즐겁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매일매일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어제 반등에 이어서 또 뉴욕 시장의 강세에 이어서 우리 시장 오늘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좀 있긴 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0.75%대 3거래 연속 상승세 나타내면서 드디어 3000선 회복합니다. 3010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쪽에서는 계속해서 기관의 강한 매수세 지금 지수가 지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지금 매도였다가 지금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1200억 원 가까운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1600억 원가량 지금 물량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쪽은 조금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장 중반에 지금 약간의 하락폭을 또 보여지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0.5% 보합권 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8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쪽은 개인들은 사고 있는 상황이네요. 2200억 원 넘게 지금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원전 관련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에 원전을 다시 좀 봐야 된다라는 원전 부상론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쪽에서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본 자민당 쪽에서 SMR 실용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진파워가 27%대 지금 상한가를 진입하기도 했던 종목이고요. 서정기전도 두 자릿수, 우진도 함께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오전장은 원전 관련주들이 좀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에서 TSMC가 예상치보다 더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시장에 있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좀 강세 흐름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좀 수급적으로 힘들었던 반도체 관련주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DB하이텍 4%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6%대 상승하며 31,0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BTS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기대감과 함께 4분기에 앨범을 내지 않아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38만 원까지 지금 올려 세웠습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이콘텐츠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리포트가 나온 종목인데요. NH증권에서 지금 넷플릭스 오리지널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 한국 상륙을 앞두고 지금 판매를 개시했다라는 점을 부각을 했습니다. 매수 유지하고요. 7만 3천 원까지 지금 목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장 초반보다 탄력 더 좋아졌네요.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기관이 코스피 시장 3거래일째, 특히 연기금은 4거래일째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도 이 반도체주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될 수 있을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